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뮤지컬 죽음과 소녀팀의 작가 김유정입니다. 저는 작곡가 강한임입니다. 테이블 리딩을 처음 하면서 이 작품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. 그리고 1차 멘토링을 하기 전에 사실상 한번 크게 대본을 수정을 해서 멘토링을 받았었는데, 그때 받았던 멘토링이 가장 많은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신 조언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대본을 수정을 다시 하였고,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제출을 하였고, 작곡가님이랑은 그 마지막 한 달에 거쳐서 전곡을 다 완성을 하였고, 대본 또한 그한 달의 과정에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수정을 하여서 최종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가 멘토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테이블 리딩 때 뵀던 연출님들과 배우님들께서 솔직하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말씀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 작업을 출발할 수 있었고, 멘토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번 크게 작품 수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,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, 그때 저희가 한번더 다시 생각해서 이 작품을 초심을 찾는 한편 어떻게 다시 발전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리고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슈베르트의 곡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했지만 차마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곡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질의응답 시간까지도 저희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게 해주시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한 3개월 정도였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.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만 집중을 할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, 또 중간에 두 번의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, 창작자로서 어떤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깊은 생각을 할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그런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,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, 자극도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이 기한 안에 저희가 집약적으로 집중도 있게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,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작가님 말대로 이 작품에만 몰두해서 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